진짜 할머니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진지 잡으셨나요? 자, 오늘 그 제가 일단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 따라오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예. 자, 지금 제가 어디로 가냐면은, 예, 가만히 있어보자. 예.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빈티지를 좋아하기 이전에, 뭐, 오래되고 낡은 물건들 보면은, 그, 사람이, 전주인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입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담력 테스트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여기는 40년 된 BYC 매장입니다. 예, 매우 오이디스트한 매장입니다. 자, 여기 거의 가게 오픈하면서, 한 10년 이상 방치된 이 지하가 있습니다. 그 일단 여기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는 매우 좁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빈티지를 즐기기 앞서 먼저 담력 훈련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자, 어떻게 마음의 준비 됐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 입구가 지금 매우 좁기 때문에 여기 문을 다 열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 이상의 몸집이 크신 분들은 아마 못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저도 여기 간신히 기어서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몸을 꾸기고 여기 간신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BYC 그 10년 이상 방치된 가게가 오픈한 지 한 40년이 넘었고, 지금 저희가 가게를 인수해서 한 10년 동안 여기 쓰질 않았던 아주 방치된 공간입니다. 곰팡이가 막 끼고 그래서 항상 환풍기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보기와는 달리 쾌적합니다. 그래도 저기 곰팡이 보이시죠? 가만히 있어보자. 자, 먼지가 수북합니다. 여기 거미줄 있고, 무슨 언더테이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찍는 저도 무섭습니다. 자, 이거 무슨 뭐 이거 으시시하고 여기 곰팡이 낀 거 보이시죠? 자,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자, 언더테이커. 자, 이 환풍기 소리 또한 이 환풍기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나도 여기 뭐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내가 깨끗하게 꾸며놓고 여기서 노숙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내 창고로 써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아유, 저도 겁이 많은지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이 무슨 이 창고에 무슨 여기 무슨 방울이 쓰였었나봐요. 자, 자, 이렇게 찍는 저 또한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아, 여기 브라 차고 무슨 전기 꽂고 뭐 이게 뭐 불 나오게 하는 그건가 보입니다. 이게 브라자 마네킹에 무슨 여기 전화 코드 같이 꽂는 선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매우 오래되어 쓰지 않은 이 브라 거리들, 그리고 행가들. 지금 제가 무섭긴 하지만은 지금 저는 구독자님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 오래된 선풍기, 그리고 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유, 손에 막 먼지 끼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가방 하나 있네. 이거 뭐냐? 가만 있어보자. 오! 장스포츠! 오! 짱! 오! 메이드 인 USA! 아싸! 이거 득템했습니다.
와, 밑에 이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꽤 쓸만한데요. 그냥 점퍼 스포츠가 아니라 메이드 인 USA. 자, 요 가방 특템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한번 매볼게요. 뭔지. 자, 어떻습니까? 학생 같지 않습니까? 야, 이런 창고에서 아주, 이게 90년대 거죠? 이게 Made in USA. 짱 스포츠 가방을 득템할 줄이야. 기분 째집니다. 여기 뭔가 더 뒤지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어 보자. 빈티지 좋아하시려면 이런 담력도 있어야 돼요. 일단 불 끄겠습니다. 자, 불 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개새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방 벗고 나가야 돼요. 여기 거북이 등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올라가려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허리 이빨, 몸을 구부리고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자, 요 가방. 요 지하 세계에서 득템했습니다. 자, 이제는 요거 문을 닫고, 자, 이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가만히 있어 보자. 저기 교회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원만해지 알죠? 그건 그렇고, 오늘 이색 체험을 해봤습니다. 뭐 빈티지를 좋아하시려면은 이런 담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귀신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거는 전생이 있다 없다, 귀신이 있다 없다는 뭐 여러분들의 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저도 그런 건 믿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담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숨소리 긴장하는 거 들리시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진짜야만데 유튜브 영상 담력 키우기, 빈티지를 좋아하게 엽서 담력 키우기 올렸습니다. 자, 그럼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마이자이죠. 그럼 부디.